미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인종차별 문제,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시위대를 가리켜 인간 쓰레기를 때려 눕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연방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대를 미국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장면은 미국이 강력히 비판해온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진압을 연상시킵니다. 여러 이민들이 모여 자유라는 공동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 미국이죠.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죠. 지도자 선출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관심, 견제와 감시로 민주주의는 어렵사리 유지됩니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는 토론과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한겨레 라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김진철이었습니다.